대표군 변희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. 네, 국민 여러분, 국부원 우리 회원 여러분,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회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8.15 이후에 또 처음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홍콩 이야기 많이 하죠? 홍콩에 이렇게 계속 이제 집회를 하는데 홍콩에서 100만 명 나오지만 우리보다 많이 한 건 아닙니다. 홍콩은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홍콩 시민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홍콩 당국과 중공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. 무언가 지금 얘기는 듣고 있죠. 홍콩이나 중공 쪽에서.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를 언제 처음 시작했죠? 그쵸? 그때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탄핵을 못 받고 그 바로 이 탄핵 세력에 의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? 우리 문재인이가 저기 앉아있는데도 최소 지금 2년 한 4개월 이상 아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왔었죠? 대한분이면 대한분, 서울역이면 서울역 모두 태극기 들고 2년 4개월 동안 매주 나왔는데 문재인이라는 자가 여기 한번 온 적 있습니까? 아니면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한 적 있습니까? 한마디로 문재인은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 취급하지 않는 거죠?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? 네, 여러분들 뭔가 서운합니까? 문재인이가 우리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서운한 거 있어요? 우리도 사람 취급 안 하죠?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취급했습니까? 각자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거죠? 자,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부산에 들어온답니다. 지금부터 여론 조작해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김정은 부산 답방을 지지한다고 온갖 조작을 당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저 범죄자 조국, 거의 온갖 범죄를 저지른 가족의 범죄 수장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왜 맡겼어요? 검찰개혁 때 맡겠습니까, 조국이? 문재인과 조국이 무슨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습니까? 바로 김정은이 11월 달에 답방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, 연방제 통일개혁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장 사기와 거짓을 가르치는 조국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? 저기 지난주부터 서초동에 만 명 정도의 개돼지들 불러다가 집회하고 있죠? 그게 지금은 조국 2명 집회라지만 조금만 있으면 10월 중순만 넘어가면 민노총이 합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, 연방제 덕화통의 그 집회로 될 겁니다.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조국을 앉힌 거고 그 시간 스케일에 맞춰서 김정은이가 지금 부산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이거 그냥 봐도 안 되죠? 김정은이 들어오자마자 체포해야 되죠? 그 전에 김정은의 지령받고 대한민국을 단단하게 쫓기고 있는 문재인부터 끌어내려야 되죠?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. 각 지원하는 국민의 빨갱이들, 종북주의자들, 김정은 추종주의자들.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합니다. 첫눈이 오기 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고. 아직 첫눈 안 왔습니다. 첫눈 좀 내리겠죠? 첫눈 올 때 김정은 들어온다니까 김정은 문재인 둘 다 생포! 생포! 김정은 문재인을 생포하자! 김정은 문재인을 생포하자! 예, 시간 상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충만한 인사명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.15 이후에 또 처음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홍콩 이야기 많이 하죠? 홍콩에 이렇게 계속 이제 집회를 하는데 홍콩에서 100만 명 나오지만 우리보다 많이 한 건 아닙니다. 홍콩은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홍콩 시민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. 무언가 지금 얘기는 듣고 있죠. 홍콩이나 중국 쪽에서.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를 언제 처음 시작했죠? 그쵸? 근데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탄핵을 못 받고 그 바로 이 탄핵 사례를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? 우리 문재인이가 저기 앉아있는데도 최소 지금 2년 한 4개월 이상 아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왔었죠? 대학원이면 대학원, 서울역이면 서울역 모두 태극기들고 2년 4개월 동안 매주 나왔는데 문재인이라는 제가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습니까? 아니면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까? 문재인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수사에 앉은 거죠. 사람 수사에 앉은 거죠. 여러분들 뭔가 서러울까? 문재인이가 우리 사람 치고 안 한다고 우리가 뭐 서러울 거 있어? 우리도 사람 치고 안 하죠? 우리가 문재인 우리 대통령 취급했습니까? 각자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거죠. 자, 11월 달에 김정은이가 부산에 들어온답니다. 지금부터 여론 조작해서 국민들의 과반수가 김정은 부산 답방을 지지한다고 온갖 조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저 범죄자 조국, 거의 온갖 범죄를 저지른 가중의 범죄수장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왜 맡겼어요? 검찰개혁 때 맡겼습니까 조국이? 문재인과 조국이 무슨 검찰개혁에 맡겼습니까? 바로 김정은이 11월달에 답방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, 연방제 통일개혁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장 사기와 권세를 가지는 총수의 기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? 거기 지난주부터 서초동에 만 명 정도의 개도진을 불러다가 집회했죠. 그게 지금은 조국 2명 집회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10월 20일만 넘어가면 민노총이 연기하면서 국가가 더 폐지 연방제 법사통의 그 집회를 할 겁니다. 처음부터 그걸 위해서 조국을 하시려고 보수가 집회를 마치고 국정원이가 부산에 전해주는 겁니다. 이거 그냥 봐도 안 되죠? 김정은이 조리자를 체포해야 되죠? 그 전에 김정은의 주연받고 대한민국을 발견할 정의군들 문제부터 끌어내려야 되죠? 이제 드디어 전쟁의 시작 시작합니다. 같이 나온 남의 파이팅자들, 종북주자들, 김정은 수호주자들. 그리고 이렇게 아직 천둥 안 왔습니다. 천둥 조금 내리겠죠? 천둥 올 때 김정은 들어오니까 김정은 병원에 들어갑니다. 세포 김정은 병원에 세포하자. 김정은 병원에 세포하자. 대신에 들어가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성! 구성!